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더러운 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더러운 도담의 주제는 절대물을 경험하는 자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가지고 더러운 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저기 저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예. 아, 이거 어딥니까? LCT입니다. LCT. 아, 예. LCT. 그리고 여기는 해운대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백사장이고요.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저기 여기가 이제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 여기 보이시죠? 자, 조명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제 밤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저기 이 미포 선착장에서 출발한 관광선, 예, 저기 광안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예, 밤 10시쯤 됐죠?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예, 모르겠습니다. 뭐 10시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9시쯤 지난 것 같습니다. 감으로 봤을 때. 20시 57분 되긴. 아, 그렇죠. 9시쯤 됐네요. 역시. 그래서 여기 이제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막 이렇게 적절한 바람도 조금 붑니다. 미풍이 불고 해서 아주 뭐 쾌적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요런 환경 속에서 절대물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도론도담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듣고 감을 잡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이제 뭐 채셨겠죠. 야, 초기 불교의 그 물을, 무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대승불교의 참나 주인공, 특히 그 선종의 참나 주인공을 공격을 하시는데, 그 참나 주인공은 초기 불교의 무화 정신을 위배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방어하기를, 그건 그냥 그 용어에 따라가는 것이지, 주인공과 참나를 경험해 보면은 그 주인공과 참나의 이 존재 양식이 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이다. 초기 불교에서 주장하는 무아나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참나 주인공이나 사실은 다른 표현이지만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용어가 벌써 반대편에 서 있는데. 문자에 눈이 예. 가렸어. 이것도 일종의 이제 법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법집이라 하는 거는 뭐 저의 견해고 대승불교 쪽에서 보는 입장이고, 그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있으면 안 돼. 참나가 되든지 뭐 주인공이 되든지 뭐가 있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이분들은 이제 오온에 대한 설법, 온 색수상 행식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이 진행을 시키죠. 뭐 색이 무상하냐 무상 안 하냐, 무상합니다. 뭐 그래 뭐 무상하면 괴롭냐 안 괴롭냐, 괴롭습니다. 뭐 그럼 무상하고 괴로운 건 나가 있느냐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아 결론은 이제 무아에 이르고, 또 이런 그 이 색수상 행식을 누군가가 이제 자유자재롭게 그걸 색수상 행식을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 색수상 행식을 자유자재롭게 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그거 봐라 무아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주장하는 이제 두 가지 경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무아가 원 트랙으로 주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투 트랙으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원트랙이든 투트랙이든 뭐 결론은 무하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그 순수무 절대무 아가 전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과연 무엇이 그 상태가 절대무, 무엇이 그 설법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무를 경험하게 하느냐, 절대무를 느끼고 일체의 번뇌를 뛰어넘어서 일체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열반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느냐, 열반에 자기가 도달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도론도담 사이트에서는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바람의 금객님 이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댓글로서 한번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가 무임을 자각하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신이 무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건 일종의 이제 죄귀형이죠. 죄귀형.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거 죄귀형이다 말입니다. 이런 그 깨달음이 과연 이제 올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진리를 찾는 유일한 길인가? 만약에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니 뭐 화두 참선하다가 경봉선입처럼 주인공을 자기 속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주인공을 찾는 그게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거죠. 그 주인공이 존재 양식이 뭔데? 원성실성이 원래부터 무인 것처럼 무인데 그 어쩌란 말이야. 두 개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대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근데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딱 그 초기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 방식대로 따르지를 않으면은 이건 다 이게 외도 사입이다 이거야. 그게 좀 깝깝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오온의 설법, 뭐 다시 말해서 니까야에서 이 석가모니불이 설법하는 그 방식만이 무아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그 방식으로 가야만 절대무 순수무를 경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절대무나 순수무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 그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놈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놈은 과연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예. 이놈이 이제 이 선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이고 참나란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죄기적으로 이게 이 파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설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죄기적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파악하는 놈은 알아차리는 놈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봉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그 설법 제목이 법문 제목이 그냥 너의 주인공을 찾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네 속에 있는 너의 주인공 소소영령한 주인공 너의 오온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 그걸 알아차리면은 이제 견성성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엉터리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이 초기불교에서 오온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 순수무 절대무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놈 그놈이 과연 누구인가 그 과연 뭔가 뭐 어떤 그 의식이면 의식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이름이 붙었는 주인공 참나 뭐 이런 거 말고 진아 이런 거 말고 제1원인
요즘 누가 단예 소피가 제1원인 이야기하더만. 뭐 그런 유튜버가 뭐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제1원인은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론 저 바람의 검객님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요,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거 언젠가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다리고 계실 건데,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던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DDL님하고 그 바람의 검객님하고 그 댓글에서 댓글을 뭐 한 20여 개 가까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질문을 하고 뭐 답변을 촉구하는 그 상황에서 이 참나 주인공 불성 이런 걸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냐, 자유자재하게 여유롭게 그런 게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또 주객분리가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초기불교의 무화에 위배되거든요. 위배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함정을 파놓은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은. 그러면은 그 질문을 이 대승불교주의자 혹은 저 같은 이 참나주의자, 진화주의자, 주인공주의자는 똑같이 물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 바람의 경객님한테 그 온 무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대자유, 대자유가 아니라 그 절대무의 상태, 절대무 순수무의 상태, 그걸 경험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걸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은 당연하게 생기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순수무, 절대무를 경험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절대무, 순수무에 대한 그 통제가 완벽하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절대무, 순수무를 한번 얻으면은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도록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그게? 그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란이죠. 그래서 그래야 범행일이 불수후유의 상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하자면은 이 초기불교 쪽에서 대승불교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똑같이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 초기불교에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이 불교의 교리들은 초기불교의 교리든 이 중관이든 유식이든 이 견성성불을 외치는 선불교든 다 동일한 종착점에 대해서 가는 방식만, 방법만 다를 뿐이고 이 설명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 한번 이렇게 입장을 탁 바꾸는 거 생각하면은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그런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또 이 바람의 금객님뿐만이 아니고 자유항공님이나 DDL님이나 요 질문에 대해서 아, 그건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내가 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게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서 이렇게 활발하게 따라주시면은,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충 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우리 해오름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늘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그런 바람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바람 잡는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봐. 구체적으로 늘 눈앞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시죠? 여기 보고 있는 놈 이거 예, 그놈이 그놈인데 절대문을 경험하는 그놈은 여러분 눈앞에 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소리 들으시죠? 듣는 그놈은 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LCT 보고 있는 이 눈앞에 보고,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으시죠? 예. 그놈은 늘 나타나는데, 우리 방사님 말대로 존재 양식이 이 진공의 참공의 어떤 형식으로, 무화의 형식으로 이렇게 존재할 뿐이고,
내나 뭐 하나 지나나 같은 소리인데 너무 무아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이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막행막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라 뭐 지금 이 순간뿐이다 하는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생이 뭐 필요 있느냐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어떤 쪽으로 이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 통제는 뭐 통제한다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늘 드러나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즐기시면은 통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를 늘 알아차리시면 되는데 그걸 방금 이야기한 이 방금사님이 이거를 부정하면은 통제 불능입니다. 내가 보건대는 그게 뭐 잠시 잠깐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무아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생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뭐 잠시 잠깐 이렇게 돌이킬 때만 온이 공하다는 걸 전부 다 파헤칠 때만 공이고 또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 무아의 상태가 여유하게 무아가 되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뭐 더 이상 말씀은 더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건 방금사님이 방금 하신 그 어떤 경험하는 그놈은 다른 말로 또 용어가 뭐 중도라 하기도 하죠. 또는 주인공, 중도, 또는 노자님은 곡신불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미친놈이겠네. 그러면 노자도 곡신이라 이야기, 곡신이 죽지 않는다 곡신불사라 했는데 노자는 완전히 뭐 노자는 완전 사이비 종교에 그냥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수천 년 전에 내놓은 도덕경 한번 보십시오. 그 곡신불사라고 해놨습니다. 뭐 그런 어떤 뭐 한 소시간 노자님이 뭐 미쳤다고 그 곡신불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보거든 곡신이 내나 뭐 제일 원인이고 불성이고 참나고 그렇습니다. 아휴, 더 이상 막살하겠습니다. 자,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역시 자판기 커피입니다. 아유, 맛있네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합니다.